아직 안 나왔네. 아직 없네요. 9시 넘었는데. 재첩잡이 어부들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는데 어쩐지 느낌이 싸하다. 오늘 작업하러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네요. 한다는데. 누가? 어? 아무도 작업 안 해. 여기 주변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는 작업 안 해. 비행기장도 안 한다고요? 어. 여보세요? 형님, 요 오늘 그 비행기장하고 상주원은 작업을 안 합니까? 아, 그래요? 뭐, 그럼 저기서 하는 거예요, 그럼 저기? 내가 주목하려고 했다. 그럼 안 하기로 했대. 뭐, 모레부터 하기로 또 얘기를 했다는 거야. 이제? 부푼 마음으로 달려왔건만 김치국만 시원하게 들이켰다. 저기는 이제 어촌계가 있어가지고 어촌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하는 데고, 여기는 저희 요 손으로 잡는 사람들이 다시 공동으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요 장소입니다. 여기 같은 강이지만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가 있고 마을마다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따라갈까요? 일찌감치 나와 물대를 기다리던 선배 어부들. 아, 저희 끌고 갈게요. 끌고요. 아, 저희 좀 살짝 따라갈게요. 애먼데서 헤매고 온 지각생을 딱히 여겨 친절하게 인도해 주신단다. 네? 어디까지 갑니까? 조개 많은 대로 데리고 가주셔야 됩니다. 삼촌이도 끌고 가주신다니까 뭐 조개 많은 대로. 아, 네. 제가 아직까지 확실히 많이 몰랐어. 오늘은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공동 채취구역으로 향한다. 고향이 진주인 광옥 씨는 군대를 제대하며 하동에 자리 잡았다. 연고 없는 타양살이라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고 인사도 열심히 한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한번 가볼게 왔는다. 예. 조회가 좀 있습니까? 예? 조회가 좀 있어요. 지금 다 통일하지. 예? 아니 올해는 조회가 좀 있겠습니까? 없어요. 내년이나 봐야지. 올해는 안 됩니까? 네. 작년에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저희 또 하동에 또 피해도 많이 있고 조회가 좀 싹 떠내려갔다고 많이 하시니까 올해는 조금 저기가 좀 자극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희가 하는 게 뭐 자연지니까 그걸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. 유례 없는 재첩 가뭄. 강에 나오는 어부들이 예년에 비해 반도 안 된다. 그래도 광옥 씨는 묵묵히 강물에 몸을 담근다. 혹독한 실패 후에 시작한 일. 함부로 놓을 수가 없다. 그 장사가 또 잘 안 되고 또 안 되는 걸 무리하게 하려 하다 보니까 또 금전적으로나 다 좀 안 좋아가지고 가게를 접고 접고 이제 좀 방황을 좀 했습니다. 네. 집에 처밖에 사람도 안 만나고 하다가 뭐 이래봤자 뭐 아무것도 득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제 친구 중에서 또 이렇게 물에 들어와서 제 재첩 잡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보면 무작정 친구한테 가서 좀 이 재첩 잡는 걸 좀 배울 수 없느냐고 해가지고 결혼하며 시작했던 장사. 치킨집을 운영하며 제법 돈 버는 맛도 봤었는데 욕심을 부려 식당을 확장한 것이 탈이 됐다. 집사람이 많이 힘들었죠. 집사람이 그래도 이해를 해주고 해주노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 뭐 지금도 잘 못 하지만 그래도 참 고맙죠. 네.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. 네. 열심히 하니까 진짜. 두문불출 폐인처럼 살다가 처음 강물에 몸을 담근 날
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다. 무엇보다 움직인 만큼 가져가는 정직한 일. 광옥 씨는 섬진강에 기대 살기로 했다.